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시아 프로입니다. 아침 날씨가 좀 어떤지 궁금해서 왔는데 연안 쪽으로 좀 붕어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네요. 여기 아주 고생이요, 고생. 짐 들고 다니려면 짐도 나올 것 같은데? 없지요. 아, 2구대 태워야 되겠다. 2구대 하고 내가 여기 피던 데가 원래 내가 여기서 저기 뭐야 2.5칸 갖고 여기 좀 나오더라고요. 엄마랑 같이 낚시 할래? 응? 카메라 조심해야지, 이놈아. 근데 여기, 지금 하면 나올 것 같아. 여러분, 분위기 좋습니다. 태양이 딱 뜨고 있어요. 저수지 수면은 잔잔하고, 낚싯대 편성은 오늘은 5대로 했고요. 2구 1대, 2호 3대, 2.1칸 1대, 총 5대를 폈어요. 수심은 일정해요. 한 대략 70cm 정도. 한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왔는데, 한번 좀 기대가 되긴 해요. 오늘 원줄 호수를 올렸어요. 원줄은 카본 4, 5줄에, 목줄 케블러 2.5호, 바늘은 11호로, 11호로 이렇게 사용해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. 미끼는 지렁이하고 오클수랑 병행을 해서 할 거고요. 바람이 좀 사실은 살살 불어야 낚시 자체가 좀 잘 되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긴장된 순간입니다. 걸었다. 아이고. 걸었다. 아이고 뭐야. 잘다. 뭐야 이거 얘. 왜 이렇게 잘 어? 잔챙이가 시끄럽게 다 하네, 이거, 씨. 그러던 띠가 쭉 밀고 올라와서 큰 놈인 줄 알았더니 우선 잘 어요. 잠겨 올라왔는데, 예, 봐야겠습니다. 이게, 예, 일단은 뭐, 기분은 좋네요. 뭐, 크든 작든. 아침에 지금 첫 스타트를 했어요. 마숙을 했는데 좀 잘 어요, 씨알이. 올라오고 원래 좀 큰 놈인 줄 알았더니. 작은 거 올라오네, 작은 거. 좀 실망스럽긴 하네. 큰 거 나올 줄 알았더니. 뿍뿍뿍뿍 아주 찌를 잘 올려요. 바람이 좀 살짝 불었으면 좋겠는데, 바람이 안 불어요. 원래 바람 불 때가 좀 큰 것들이 붙는데, 너무 거울처럼, 뭐, 잔잔해요. 붕어들이 좀 입질이 잘 붙는데 너무 잔잔해요. 월척한수 했습니다. 아침에 찌를 쫙 밀어 올리는 월척한수 했어요. 한 3, 4?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월척한수 했습니다. 바로. 아우, 씨. 여기도 입질 왔는데 바늘 꼈어, 씨. 장갑에. 여기도 입질 왔었는데. 찍었다. 입질이 여기저기서 오는데 이것도 왔었어. 이것도 못 챘어. 낚싯대를 놓을 새가 없네요. 지금 낚싯대 한 대 놓으려고 하는데 입질이 계속 들어와요. 두 번 놓쳤어요. 두 번.
너무 빨랐다. 너무 빨라서 더 올리기 내비둬야 되는데. 못 봤쇼? 쳐들어가는 거 진짜 여드름. 아우, 못 봤네. 다 올린 거야. 아, 나 붙살렸다. 그러니까 아, 싹 올렸는데 피려고 딴장을 안 피는데도 어떻게 볼일 급해서 소변 보는데 쫙 찌르 올리냐? 애가 궁금해서 쫓아온 거 같아. 잡았나 못 잡았나? 이러봐, 아유, 착하지, 이러봐. 어차, 아이고, 우리 대물이 왔다, 대물이. 얘가 낚시 오면 이 동네 사는 애인데 쫓아와요. 이름을 대물이로 줬어요, 별명을. 아주 이놈이 낚시 가자고 하면 싹 쫓아와요. 대물아, 이렇게 보자. 아, 지다 올려서 또 큰 놈들 왔다냐? 아니네. 입질 패턴이, 잔챙이들은 찌를 잘못 올려요. 근데 큰 것들은, 큰놈 같으면 찌를 쫙 뽑아 올렸을 텐데, 좀 잘아요. 잠겨 올라왔네요. 월척급들은 찌를 다 올리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. 5, 6 정도 될것 같아요. 네. 그 정도 될 거예요. 여기도 35로. 네. 좌측 딱 한번 밀어 올렸으면 좋겠다. 지금 4시인데 입질이 들어올 시간이 됐어요, 월척들이. 4시 이후에 또 큰 것들이 좀 움직이는 편인데. 신사가 못 찾네, 이씨. 다 올린 거. 아, 나 붙살렸다. 못 봤쇼? 참, 사람 죽었다. 아직은 없어요.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.
올려줬는데 향수 나왔어요. 어우, 아주 찌개 멋지게 뽑아 올리네. 아주 이 녀석이 기막히게 아주 향수 올라왔습니다. 안 나온다고 짜고 있었더니 또 올라오네. 나오네요, 계속. 크진 않은데. 월척도 나오고, 잔것들도 나오고 하네요. 임평지 밤낚시 들어가요. 밤낚시 들어가는데, 낮에 월척을 투수했어요. 낮에 월척을 투수해서, 밤낚시가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초저녁 밤낚시 해보고, 저녁 입질이 없으면 그냥 철수를 하고, 입질이 있으면 계속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심이 낮은 관계로 좀 조용히 앉아서 입질을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. 오늘 임평지 아침에 출조해서 아침에 한 30, 한 5, 6cm급 한도수 했고요. 그리고 오후에도 나와요. 오후에도 허리급 그리고 요 잔시알들로 좀 나오고요.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면 그래도 허리급도 35, 6급 되는 거한 몇수씩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밤낚시는 했는데 큰 씨알들은 안 나오고 잔씨알들만 나오더라고요. 물척도 한 35, 6cm짜리 하루에 한뭐 잘하면 뭐 서너 수, 뭐 대여섯 수그 정도 하시 뭐 출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하루에 뭐 월척 한 서너 수씩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동호 이쁘네요. 아, 상당합니다. 아주. 잘 가라, 대물대사 만나자. 잘 가라, 대물대사 만나자. 생각하겠지? 크니까 못 나가는구만. 아.